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24페이지, 지상권에 관한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지상권도 물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에 기한 물권은 총유권인 반환 충무권, 방해 배제 총유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보시면 지상권자가 2년 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자,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규정이 상린관계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지상권자든 소유자든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옆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옆집에서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5번,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약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법원에다가 지료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권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따라서 2번.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지상권자인 거지 지상권 설정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상권자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지상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가 됐어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상태에서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병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을이 가지고 있는 법정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갑에게 을로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을이 가지고 있는 법정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또 5번 다시 보시면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2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독립된 용의 물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을 양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맞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체당 기간이 보장이 되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20개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체당 기간은 30년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상권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됩니다. 4번 문제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2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자,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의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상권도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당연히 거기다가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도 설정하고 지상권도 설정하게 돼요. 이때 이 지상권을 특별히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첫째,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변제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두 번째,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사람은 담보지상권자가 아니라 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하게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이게 뭐죠? 담보지상권이고요.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맞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5번이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죠. 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뭔가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법정 지상권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1번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므로 2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성립되게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근데 건물만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을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갑과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3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야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말로 하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다른 말로 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다른 말로 하면 대지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왜 그런지 이유까지는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된다는 거 암기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그럼 5번 보시면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하니죠. 그러면 미등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과 대지를 함께 양수했죠. 함께 거래가 됐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지역권의 개념이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성입니다.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거든요. 하나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여기까지 맞는데 이를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입니다. 부정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지역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은 없고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충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자, 소멸 수요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고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면 되니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점이죠. 자, 반대로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요. 취득을 못하게 막아요. 이것은 뭐죠?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어야 되겠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편익이 필요한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뭐 당연한 거죠. 자, 2번,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그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상권자든 지역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4번,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요역지를 불법 점유하는 사람은 취득시효하지 못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에게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최근 기출 문제죠. 2015년도에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점. 자,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이 없어요. 2번,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고 정지하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소멸을 막는 거죠.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기 때문에 3번, 요역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소멸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자, 지역 소멸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전원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토지 공유자 1에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병의 토지예요. 병이 이 도로로 나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을의 토지에다가 만약에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한다면 병은 이 도로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병의 토지가 요역지고 갑의 이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승역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인접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행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권이 지역권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높고 전세권은 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중 예상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물론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되겠죠. 전세권자가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용익물권들은 모두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 모두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아예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3번은 뭐죠? X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인 거죠. 따라서 이 3번이 맞게 되려면 필요비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세권자는 특약으로 금지하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죠. 다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이 바르게 배열된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에 경감해 전세권이 소멸돼요.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또 전세권은 적극적으로 갱신 청구권은 없습니다. 법정 갱신 제도가 있는데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우리가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1번. 2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2번. 존속기에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따라서 전세금이 지급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특약으로 금지하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자는 특약으로 금지하는 한, 계속 반복이네, 그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전전세 하기 위해서 원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원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더길수 없고요. 전세금의 범위도 더클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전전세의 경우 직접적으로 원전세권 설정대에 권리 의무가 없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전전세권자도 기본적으로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매권은 없다는 3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책임이 강화되죠?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세권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옳은 것을. 1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차의 해지 통고 사유가 됩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동 소멸 사유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1번과 연결되는데 자, 일부가 멸실되면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멸실된 범위에 전세권이 소멸되니까요. 다만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에 대해서 소멸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위사의 경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4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목줄을 달 수는 없으니까 통과는 즉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위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1번.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니까 법정갱신되고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네. 2번. 자, 조심할 게 있는데. 전세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경매가 됐을 때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는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고요.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넘겨서 7번입니다. 2번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갑은 을소 X주택 일부에 전세금을 1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죠. 다만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이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돼 있죠? 전세권에.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지언정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인 정의가만 청구합니다. 전 소유자인 을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5축의 전세권에 관한 책임 기출 문제부터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